저는 준비한 영상, 학교 안전 지도사 자격증 과정이고요. 그 늘어나고 있는 학교 안전 사고에 비해 그 안전 교육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많은 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수업 과정은 현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추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유료로 해서 자격증 발급 비용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뭐 담당 교수님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박성호 교수님이라고 해서 원광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철학 박사로 해서 현재 이제 근무 중이시고, 강의 형태는 이제 이론 수업과 그 사례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수업 방식 온라인으로 현재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강의 시간은 오른쪽에 지금 1강부터 해서 17강까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15주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뭐 과정 목표라고 하면은 이제 내용 부분에도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학교 내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안전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아이들의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런 내용을 개선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행동적인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학습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뭐 이론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학교 안전 지도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와 목적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이론 과정 및 실무를 배우게 되는데, 뭐 이런 예방 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피로 안전 지식을 익히고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격증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뭐 위에 보시면은 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안전교육봉사로 보람차게 학점 챙기는 대학생들이라고 해서, 뭐 현재 뭐 인형극 같은 경우로 해서 뭐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자격증 활용 분야, 아까 말한 학교, 대학교, 뭐 청소년 그 수련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청소년 뭐 교육기관, 뭐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뭐 관리사무소도 있을 거고, 이 전문 강사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활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추가로 제공되는 무료 혜택 네 가지 부분 하단에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그 KBS 라디오 굿모닝 팝스 DJ 조정현 강사분이 진행하고 있는 그 영어 기초학습 무료 수강권, 그리고 두 번째로 MOS 실무 과정, 그리고 세 번째로 인문학 강좌 무료 수강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 강좌, 국가 자격 강좌 기출문제 풀이 제공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 지도사 교육 과정 무료 수강 방법 및뭐 자격증 발급 방법 관련해서 하단 그 카페 링크 참고하셔갖고 뭐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